예, 솔문의 노래 1장입니다. 1장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도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객일식이 미국 그 지도를 놔두고 2017년도하고 2021년, 23년, 24년 이렇게 4개의 객일식이 지나가는 자리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 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휴고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지상 재림 때에는 해, 달, 별의 표적이 나타나요. 해, 달, 별의. 막 빛을 잃어버리고 막 붉은색이 검정게 됐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없어져요. 실제로 별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휴고 때는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징조가 안 일어나요. 휴고 때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뭐지 하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휴고예요. 우리가 휴고를 기다리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상 재림을. 그러니까 지금 이 계기일석 그러면서 뭐 빌라델피아 카페로부터 저한테 보내주는 거 많아요. 그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막 카페 회원도 2천 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혼란을 넘어서 이걸 기다릴 거예요. 그래, 해달별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지금 그 계기일식이 그 표적이라고.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2017년도부터만 봐요. 태양계가 있을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금까지 계기일식이 일어났는데. 그건 왜 길을 거기를 다안 보고 네 코에 걸면 걸려고 A라는 그 말만 해가지고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게 속는 사람은 또 뭐예요 도대체. 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보시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음흉한 것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이비가 말하는데 들어버린다고요. 지상 재림의 표적을 휴게의 표적으로 살짝 말하면 속아버린다고요. 이게 사기꾼을 탓할 게 아니에요. 속는 사람이나 속이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 이것이 여러분 지상 재림인지 휴건지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자 25절 보세요. 잘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아주 인자. 예수님 지상 재림이에요. 인자가 등장하면.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 지상 재림이잖아요. 휴거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공중 휴거는. 그러니까 해달별에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은 대환란 때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이 지구 인구의 70%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구름이 열려서 괴물들도 올라오고, 예? UFO의 성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외에 새로운 종족이 대세를 이룰 거라고요.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또이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면 돌아버린다고 정말로. 근데 지금 돌아버려요? 지금 왜 돌아? 알지 그냥. 대만에도 뭐 지진 났다 안난 거잖아요. 그냥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직은 지금. 근데 대환란은 불가능하다고. 유사 이래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란에 일어날 이런 해, 달, 별의 표적을 지금 여기에 적용한다고. 휴거가 일어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붙였어요. 그냥 핸드폰 이장님 파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돈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휴거 될 텐데 돈뭐쓸때 있냐. 괴로워 가져와야 하는 게. 지는 왜 그럼 돈 모아서 뭐 하는 거. 지는 안 가요 그러면. 데살로니전서 5장 보시면 여기는 휴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의 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 1절에 보시면 글쎄 오늘 이 얘기 듣고 깨어날 그 미혹된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랬죠. 구원받은 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날이 휴거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환희의 날로 싹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한다고요. 해달비의 표적이 전혀 안 나타나요. 휴거의 표적을 뭐로 한다 그랬어요. 시대의 표적을 보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딥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네? 이 세계를 다시 리셋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만들어 연도를 정해놓고. 그 다양한 것들을 보고 아 이게 그 예언인가 하고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휴거의 날을 본다고요. 그래서 연도를 말씀을 통해서 해달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설교 듣는다 그랬는데 듣지 마라 그랬어요. 이렇게 소리치고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것 들으고 와 이게 진짜 진리라고 올해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 올해면 6월달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계기일식 이거 가지고 휴구의 표적에 잡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네,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1장 9절 10절 지난 시간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목소리예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 목걸이로 아름답도다. 무슨 남녀간의 사랑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거. 오 내 사랑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그 칠골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으셨다고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갈보리밖에 없어요. 남자나 여자가 사랑을 충족해 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다 변질된다고요. 이거는. 그런 아주 어리니까 풋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 사랑이 예고날 것 같다고 그러지. 로메오와 줄리엣 그것도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 세상 사랑은 다 그런 거라고요. 육체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의 사랑 그럼 전부 육체적인 그런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갈보리의 사랑은 그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숭고한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육체적인 사랑에 완전히 매료돼버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거짓말로 받아들인다고요. 이 예수라는 남자한테 이 여자가 마음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충족이 되어요. 고아로 살았던 사람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질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충족이 돼요. 이제 그때서야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어려움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사랑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를 더 지으려 그래요.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무슨 죄를 지어보세요. 그 충족이 되는가? 계속 공허하더요. 그 사람들은 뭐 돈이 많고 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여자 결혼해봐요. 그게 마음이 허전해요. 안 채워진다고요. 갈보리에서 완벽한 사랑을 만나야만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셨어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질투마저도 완벽하다고요. 그 지옥의 불길이 영원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그걸 알면 그거 나중에 우리 나오겠지만 그것이 내 가슴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신뢰예요. 이게 내 가슴 사이에 갈보리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한다고요. 늦게 변하는 사람은 늦게 변하고 빨리 변하는 사람은 빨리 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자꾸 말 안 들으면 주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 내 사랑아, 그리고 힘드실 때 주님이 나를 오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가만히 무릎 꿇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이 들어온 이런 행실들 이런 생각들 다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이 거룩의 그 단계가 성화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야 되면 매일 정지에 있더라도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와야 되고 오 내 사랑아 이 의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오 했잖아요. 이게 파라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파라오를 사탄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 5-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 그럼 세상의 위정자들 있잖아요. 오늘 국회의원 투표할 거예요. 그 누가 허용한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다고요. 심어주죠.
물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요. 하나님의 뜻은 뜻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다고요. 국민들이 원하면. 그리고 나중에 그 다 받을 거예요.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자기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뜻에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말뚝에 묶여 있다고요. 사탄에게.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묶여 있는 그대로 지옥이라는 마구간에 떨어질 겁니다. 준마라 그랬잖아요. 준마. 준마라고 한정해서 말을 하면 구마자는 모든 사람은 지옥이라는 마구간에 떨어질 거예요.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는. 유황 냄새. 여러분 향 냄새 좋아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향 냄새부터 싫어진다고요. 향 냄새 좋은 사람은 예, 유황 것도 해필 또 유황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아름다운 준마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구간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준마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은 아름다운 준마물입니다. 이 무리가 중대 단위 컴퍼니란 단어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전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연약할 수 있어요. 자매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뭐 세상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 무리입니다. 전투부대. 그런데 여기서 말한 말이 있잖아요. 준말했죠. 말 말이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래 보세요. 이렇게 아주 몇 가지만 적어놨어요. 진짜 여러분은 말을 타고 예수님이 여기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여기 지상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 그 군대라고요. 군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 위상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면 하늘이 두 번 열리죠. 예, 휴거 때 한 번 열리고 지상 재림할 때 또 열리는 겁니다. 19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님이세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아주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전사세요. 진짜로. 전사 그러면 그냥 뭐 여기 앉아서 스위치나 누르고 현대 지휘관처럼 컴퓨터로 뭘 결심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싸우신다고 선두에서 말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 군들을 다 죽이세요. 민족들의 심판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또 죽이세요. 적그리스도는 진짜로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깨버리신다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봤을 때 아기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예. 그런데 그 말에 여기 두 개 오늘 이거 찾아볼 거예요. 요엘서 2장 여기 4절에 보시면 재림 때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어요. 요엘 2장 4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안주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좋고 뭐가 많으면 좋고 기도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열어놓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요엘서 2장 4절 보면 여기 또 말이 나와요.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때 내려오셔서 지상 재림할 때 말 타고 달리는 그 재림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 들이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니라. 그들의 얼굴 앞에는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하면서 7절 보세요. 그들은 용사들까지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올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의 대회는 흐트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거리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냐리라. 왜 안 입어요? 여러분이 33살의 영원한 몸을 입고 있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완전히 쳐부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그때 흰말이에요. 여기 흰말. 그리고 민수기 23장 2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는 유니콘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 성경 곳곳에 유니콘이 나와요. 이걸 삭제한 성경도 있어요. 유니콘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발라함에게 유니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걸 찾았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불말
산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조랑말이라든지 무슨 말 종류 많죠. 그 말 말고 초자연적인 말이 하늘에 있다고요. 분명히. 말 타고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불 병거들이 가득 산을 메운 것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유니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또 이런 말 하면 또 나를 사입이라고. 신천지 강사도 나를 사입이래요. 유니콘 있지. 이 조롱말이 있는데 무슨 유니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조롱말 타고 올라갔냐고 그러면 엘리안 뭐 타고 올라갔냐고 그러면은 유니콘이 하나님 직접 말하는데 한번 볼 거야 이거. 민수기 23장 22절. 존재하지 않는 거냐고. 존재하니까 말씀하시지 존재하지 않는 걸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냐고 그게. 민수기 23장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 힘이 유니콘의 힘 같구나. 그죠? 유니콘 얘기 나오는 게. 이외에도 여러 구절 나와요. 그래서 말이라고 생각할 때 준만물이에요. 현재도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름다운 준만물이고 미래의 지상 재림할 때는 이렇게 같이 내려오고 천년왕국 때는 그 말들이 또 여기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 배웠어요. 장식들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의 준만 무리같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준만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상한 짐승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괴상한 짐승들.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그것은. 그죠?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다음 11절에 은 장식하고 금 사슬이 등장하거든요. 금과 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수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구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구약에는 은으로 값을 매겼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남자는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는 은 50세켈이에요. 여자는 30세켈. 예, 그 남자 한 사람이 훨씬 많죠. 여자보다. 예, 그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남자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은전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을 의미해요. 은은.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혼이 어떻게 구속받는지 설명하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그러면 은으로 여러분들 장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다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JMS의 정명석이 복음 전한 걸 내가 들었거든요. 뭐라는 줄 아나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다. 유일한 구세주다. 내가 이렇게 지냈어요. 나는 뿌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니까 뭐 아멘 할렐루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온 인류의 구세주잖아요. 유일한 구세주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은을 주지 않는다고요. 우선 구원 받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교회가 뭐 없어져요. 뭐 교회 가도 죄 짓고 나와도 죄 짓는데 뭐 절가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의 피로 저가 용서되었다고 앞에 계신 분. 그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삭살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믿는데 우리 교회 뭐 가야 되는 아니에요. 지금 눈 감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큰 소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안 믿겠어. 그래도 여러분이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전도지를 줬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예, 구속받는 방법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형제님 한 분 구령했는데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사나이 그게 보여요. 그 12사단 수색대 출신. 난 군 출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이에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영직 기도할 때에 그런 그 마음에 왔던 감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딱 이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온 인류의 구세주다. 그래서 어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은 맞지만 그건 그냥 바람 같은 소리라고요. 네이버에도 넣어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지식이나 나온다고. 근데 그게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은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죄의 지옥 심판 보호의 능력 네 의지를 지금 행사할 수 이걸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부한다 그러면 알았다고 가라고 그러면 거부하시면 믿죠. 좋은 하루 되라고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은과 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불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일한 종류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를 견딜 수 있는 것이 금하고 은이잖아요. 보석. 금은 보석. 그런 보석을 많이 쌓은 게 진짜 부유한 성도입니다. 고전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안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나 다 타요. 이것도 등급이 있지만 다 불타는 것들이죠. 각 사람의 일한 것이에요. 이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뭐 순도가 좋은 금은 안 타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은은 안 타고 가짜 안 타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일이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 육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한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걸 찾아내요. 좀 뭔지. 사람들이 칭찬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주님이 하라는 분명한 말씀의 명령이신데 나는 하기 싫고 겁나고 뭐 가슴 두근거리고 전도지 못 주겠어요. 그래도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했던 그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날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 행위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세상의 금이나 은들을 막 모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투자는 해요. 투자는. 근데 투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투기는. 사도행전 17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물론 그 돌에 대해서 우상을 대하듯이 숭배하지도 않고 그 금이나 은을 진짜로 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래서 투자할 것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금은입니다. 그것이 금은 보석.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언가 남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봐야 돼요. 주일날 경배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거거든 사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뭔가 어긋난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잡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것이 솔로몬의 1장 11절에 나와 있는 은하고 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 장식이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그랬죠.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12절. 왕이 그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송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 도다 그랬어요. 향기를 풍기는 도다. 감송 향유죠. 향수입니다. 일종의. 자, 향기를 내는데 이 향기를 내는 것이 어떤 신학의 구조로 연관이 되냐면 여기 요한복음 12장 3절하고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거든요. 향유 냄새가 온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워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향기를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7절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한 거예요. 그죠? 걔가 도둑이니까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죽은 아니면 자기한테 줘야지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그거거든요.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죽음과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성 향유라는 것이 냄새로 가득 채운 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찾을 텐데 에베소서 5장을 예수님께서 그죠 향기로 냄새와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죽음을 지금 이 향유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그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가난 지식의 향기를 여러분도 맡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맡았다고요.
20대 초반에 빵에 누워 있는데 아주 죄의 잔이 가득 차가지고 찔지 몰라 누워 있는데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향 이게 향기구나. 그래서 살렸다고요 나를. 여러분도 살리셨고. 에베소서 5장 얘기해 보시면 그럼 우리도 향기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내요? 주님과 교제의 가운데 향기를 내야 되거든요. 뭔가 버릴 건 버리고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그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어떻게 행하는가 밑에 쭉 나와요. 음행과 안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조금 어긋났어요. 그러면 다시 바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음탕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거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어긋나면 항상 그래서 매주에 헌신 기도하러 올 때 원래 나와서 해야 돼요. 단상으로. 우리 아직 그게 아직 그 잘 정립은 안 돼 있는데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여기 있어. 그죠? 여기.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이런 향기를 내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요. 죄들을. 예. 그렇지 않다고요. 이제 그냥 과거처럼 계속 구원받아도 그대로 살고 싶으면 말에게는 채찍이 따라요. 준마인드 때려요. 이게 볼까요? 잠언 26장 3절. 잠언 26장 3절. 자, 한번 26장 3절 보시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니라. 구약은 이렇게 말했어요. 채찍, 매를 말했잖아요. 밑에 있는 신약 히브리서 15장 6절은 뭐라 그럴까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징계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성경이 예화로 든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해서 때리지 않느냐 바로잡지 않느냐 하물며 그래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알기 쉽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를 내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는 오늘 몰라하게 돼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텐데 그렇지 않으면 채찍과 매질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향기가 나옵니다. 성도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향기를 낼 것인가? 주인과의 교제밖에 없어요. 교제 어떻게 하는 건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오늘 잠깐 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쪽 부류에 속한 사람들하고 유유상종이에요. 지나면 지낼수록 향기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지낼수록 향기가 안 나요. 동화되잖아요. 이게 서로. 그리고 이쪽 부리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하면 할수록 향기가 더 짙어져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저리 꺼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향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나타내야 돼요.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어떤 향기인지.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똑같은 행실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향기로 악취로 느껴진다고 저리 꺼지라 한다고요. 술맛 없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향기로
맡아줘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러고 그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냐고. 우리 그 간증 올리신 우리 그 자매님들 페이스북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우 나도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안 가? 이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어르신인데도. 그러니까 그대로 그럼 아, 기도하자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향기죠. 그죠? 여러분이 향기인 겁니다. 여기 해놨죠. 향기가 전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사람은 똑같이 육신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 다가서면 다가갈수록 냄새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있으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 다시 다음 솔로몬 노래 1장 3절 오늘 몰락에 대해서 몰약 예, 할 건데 영적 교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솔로몬 노래 1장 13절 몰약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락 다발이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성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몰약에 대해서 우선 말하는 겁니다. 몰약이 여기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그죠? 여기 두 성경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몰약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과 인간된 것이 몰약이다 그런 거. 이게 이제 방향제, 방부제, 그다음에 뭐 두통이 있거나 또 사람 안정시키거나 향균 작용을 하거나 몰약은 몰약을 쓴 치약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죽음이잖아요. 좀 몰약이 죽음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거 없어요. 갈보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갈보리 앞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유일한 곳이 갈보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에 서야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갈보리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 죽음 아이고 뭐 죽음 죽고 뭐 로마한테 뭐 뭐라 대적하다가 유대인한테 뭐 어쩌다가 네? 죽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린치를 당해 죽었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갈보리 앞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해놨잖아요. 목사에게도 없고 교회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이면 이단일수록 항상 사람이 앞에 등장해요. 구원파도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파국수 이완, 신천지도 사람이죠. 이만희, 뭐 정명서, 문선명 뭐 많잖아요. 전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사람이 없어요. 난 내 이름 이렇게 드세요. 나는 싫다고요. 그냥 번개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 그러면 돼요. 그냥. 예? 다른 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교회는 의식이나 목사들. 오직 갈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이 사랑, 이게 다 같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생각해보세요. 왼쪽에는 사랑의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한다고요. 성령께서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높뱀이 되셔서 그렇게 높이 들렸던 그분이 너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다 그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해요.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갈급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랑 얘기를 들으면 엉엉 울어요. 나 부대에 있을 때 그 이렇게 훈련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묻거든요. 네가 종교가 뭐냐 그러면 막 얼굴은 위장 크림 바르고 막 온 막 며칠째 몇 안 씻어가지고 이 엉망이잖아요. 네가 종교면 기독교라고 내가 그럼 예수님 대해서 말해도 되냐고 말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주님 그렇게 이렇게 매맞으시고 이렇게 하면 애가 엉엉 운다고요. 정말 같이 울어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래 눈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제 다시 먼저 악수하고 그냥 그래 수고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엉엉 운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갈보리를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표를 저렇게 나타내셨다고 비참한 벌레가 되셨다고 그럼 운다고요. 진짜로 20대 이거 순진한 병사들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딴 데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그리스도로 이제 뭐 괜찮아지면 나갈 텐데 항상 이거 한다고요. 혹시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게 갈보리라고요. 여기에 가면 그 몰약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충족되지 않는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충족된다고요. 그냥 아주 해갈이에요. 해갈. 물이 아주 풍성해진다고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도 저기 뒷골목에서 마시고 있다고요. 부어라 마시라면서 세상의 죄들을. 돌아오세요. 예수님 앞으로. 갈보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여기도 믿음으로 해놨어요. 보세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잖아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죄인이 결정해야 돼요. 이 완벽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간다는데 야 이건 나 계속 이고 가야 되냐? 잠언 1장 26절을 보세요. 계속 내가 진노를 이고 가야 돼? 그래서 사르른 판을 걷는 거예요. 사실 죄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은 죄인의 정수리를 겨누고 있다고요. 죄의 잔이 가득 차면 그대로 유리창 깨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잠언 1장 26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할 거예요. 잠언 1장 26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 실상을 알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전한다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2차적인 것이고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영원히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가 지옥에 불타는 나를 보고 조롱을 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지.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은 인간을 시긴 하지 잡아먹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뭐 그런 식으로 질문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말해줘요. 그런 마귀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의 형상이라고 그것이.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 아비 형상을 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만 잡아먹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안 잡아먹는 게 없어요. 잠언 1장 1절에 계시록 20장 15절에 그래서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죄인은 이 갈래에 서 있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던진다고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다음에 꼭 제가 해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완벽한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했다고요. 숭고한 사랑이에요. 인간이 유격적인 사랑은 결코 따라올 수 없어요. 그거는. 요것만 아는 사람들은 이 순간 사랑을 들어보면 이걸로 그 수준에서 본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의미를 마음판에 잘 새기셔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몰약의 의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13절하고 있는데 몰약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이제 그 에스더 2장 12절에 보시면 몰약 기름을 사용해요. 실제 정결케 할 때에 여인이 왕 앞에 가기 전에 몰약 기름으로 몸을 정결케 하고 갔듯이 로마서 다시 10장에 보시면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그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몰약 기름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술잔을 들고 아무런 동료가 없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최소한 동료한다고요. 저도 그랬고 제가 교제한 분들도 그러거든요. 내가 패배할 수 있어요. 술 앞에. 그러나 동료한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안다고요. 자기 왜 하냐면 하나님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여기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 귀한 말씀을 또 표킹은 변기에 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다 외우셨을 텐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는데,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놨어요. 표킹은. 내가 말했잖아요. 사랑은 고백하는 거지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시인한다고 와서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글을 모른다고요. 그게.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사랑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꿀밤을 놓고 싶어. 야, 뭔 말이야 그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놈아. 사랑은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니까 구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엉망이 된다고 이 문장이. 영어 몰라도 돼요. 그냥 헬라 몰라도 되고.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이 고백할 그 때에 예수님께서 내 가슴 사이에 대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어르실 때 들어가신 분은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있나 없나 이럴 수는 있어요. 다시 그러다가 성경을 보거나 좀 이렇게 여기 좀 예? 좀 채찍이나 매질을 맞으시면 이때 아 그렇지 예수님이지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그분은 예.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도 한번 볼까요? 변화의 시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변화의 시초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의 삶이 진짜 바뀔 수 있어요. 말씀 공부 안 하면 바뀌지 않아요. 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1대1로 그 지금 받고 있어요. 날짜를. 예, 원하는 요일 중에 하루를 정해놓으면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하면 돼요. 궁금한 거 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8, 9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오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뭔가 좀 지저분한 게 있어요. 양심을 거리끼는 것들이. 그러면 언제든지 갈보리의 피 앞으로 나가서 주님 이제를 용서해 주시고 갈보리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정결한 자세로 제가 다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가지 말고 계속 그냥 가다가 나중에 가면 또 그냥 옛날처럼 한다고요. 그렇게. 앞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나가도록. 더 정결하게 되도록. 네. 이렇게 해놨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이런 육체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랑만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치정에 얽힌 범죄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 육체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소유하고 획득하고 막 아주 그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그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몰약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 몰락은 값진 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은 거거든요. 이게. 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1절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현자들이 선물할 때 보물함에서 열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에요. 이게 값진 것. 예수님의 죽음도 그만큼 값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거 문장 잘 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우스운 그 전통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가 그랬죠. 어린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다고 말구위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는 뭐예요? 그게 반성경적인 거래요. 그 자체가. 이게 아이가 된 거예요. 성장해가지고.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경배한다고요. 그에게 경배하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 자체가 하늘의 여왕인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웃이에요. 모든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마귀를 경배한다고요. 그것이.
그 성경의 한 문장만 보더라도 벌써 얼마나 10억의 사람이 아웃돼 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안 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자,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유황, 몰락.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몰락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세 가지 직분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몰락. 그러니까 선지자들 항상 죽음, 슬픔, 탄식, 눈물이 적게 있거든. 이 직분은 이 땅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한 선지자로 죽으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그래서 과거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은 그래서 과거에 한 선지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육신을 오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믿음으로 과거에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미래에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선지자를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몰락이죠. 그리고 황금은 왕이에요. 미래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황은 현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동방의 현자들이 보물로 소중하게 가져왔던 세 가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몰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보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별이 나와요. 이 별은 여기 나와 있는 개기일식 좋아하는 자들이 해, 달, 별을 할 때 이 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별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있는 그 집에 별이 빛을 비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3살 남자 천사가 동방의 현자들을 그 직구로 인도한 거예요. 야, 이 집이다. 여기 이렇게. 하늘에 별이 빛나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반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것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몰락이라고 하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이거보다는 정말 보배로우신 주님의 피로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거든요. 보배로운 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게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무슨 보배피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 보배로우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피 참으로 저를 위해 흘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기 4절 보시더라도 사람들로부터는 부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 귀중한 산 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 돌이잖아요. 여러분도 산 돌이에요. 쓱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에요.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귀중한 모퉁이 돌이에요. 귀중하죠. 이제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돌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지상 재림 때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하죠. 이게 이 돌이 세상의 모든 쓱 돌을 박살 내실 거예요. 귀중한 산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7절 되죠. 귀중한 소중한 보.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귀중해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가 귀중하나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말을 막 내뱉기 전에 먼저 얼마나 주님이 귀중한 분이신가 그 피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말을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부여한 거거든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3장을 볼까요? 2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 여러분이 이렇게 부여하게 된 것은 부여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머리 뚫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33살에 요절하셨어요. 부여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여하게 되었는데 지금 고전 3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너희의 거라고 말합니다. 먼저 읽을게요. 고전 3장 21절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바울이나 아폴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폴로에게서 났다 그러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미국에 있는 김 목사 밑에 배웠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박 목사한테 배웠어. 뭐 김 목사, 무슨 목사, 오만 목사들 있잖아요. 나는 뭐 무슨 장자교단 누구야. 자랑질 그만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아폴로나 바울이나 아폴로가 너희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성경대로 옳은 것이 있으면 예,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폴로는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사역, 그들을 위한 사역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고 세상이나 그랬죠.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세상은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세상의 것은 다 생체 없이 생체가 사라져갑니다 그랬어요. 예,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해서 쪽에 한번 볼까요? 세상에 대해서 고전 7장 29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지만 세상의 형체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애착을 가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사망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었어요. 그럼 바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사망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들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 예, 언약이 체결되어버렸어요. 성령님께서 보증하는 도장을 꽝 찍었어요. 여러분의 것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때는 이런 믿음으로 앉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몰약 보여. 몰약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쓰다는 겁니다. 몰약은.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입에는 달아요. 작은 척을 먹잖아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그 책이 무슨 책이라면서 이단 사이비들은 오만 말을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알았어요.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질 때는 입에는 정말 달다고요. 그것이. 그런데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쓴맛이 뭔지 보여줘요. 세상도 그 말 하잖아요. 쓴맛을 네 보게 될 거야.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내 가슴 사이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잘해. 우리 내 형제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과거에 아까도 우리 형제하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 놀다가 이제 구원 받아버렸어요. 또 과거처럼 이제 진탕 마시고 놀아요. 아주 가슴이 아주 이 말을 표현을 못해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는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이게 다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쾌한다고요. 쓴맛을 보게 돼요. 진짜로. 지난번에 우리 형제하고도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잘 맞는 거야. 너무나 마음을 잘 알아요. 뭐 이렇게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이게 남자들 항상 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너무나 마음이 막 우울한 것도 아니고 막 이게 막 가슴이 버려야 돼요 그것을. 이게 다루신다고 이게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 다루는데 거부하면 할수록 아프고 자괴감, 슬픔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요. 그걸 탁 버리고 빛 가운데 이렇게 서잖아요. 정결하게 이게 탁 버리고 그러면 너무나 평안을 줘요 주님께서. 어림은 어릴수록 더해 영적으로 이거는. 자 이걸 쓰다는 말이에요. 실행해야 됩니다.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실행 안 하잖아요. 입으로만 맨날 쫑알쫑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 온 사람도 그렇게 입으로 쫑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입으로만 계속. 예. 여러분들은 이 쓴맛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그렇지만 비실행해 성경도 실행하지 않아서 받는 쓴맛은 받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쓴맛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이제 공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걸 지키지 않고 타협해버리면 달콤해요. 이 사람의 주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예, 어찌하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타협하는 사람들. 타협하지 않으면 배는 쓴 거예요. 그 견뎌내야 돼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리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고, 사람들끼리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 교류에 굳건히 있어야지 타협하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 또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타협하는 사람들. 이 그래놓고 어찌 나를 믿는다 그래.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온다 그랬어요. 원수는 너희 가족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럼 가족을 미워하고 불친절하게 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당연히 대해야 하지만 성경적 교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그건 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난 이 성경을 쓸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를 실행할 거라고. 그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딱 나누어지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항상 사람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있다고요? 구원파에도 누가 사람이 있잖아요. 이단 사회비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단 하나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의혹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성경이 비춰서 맞을 때만 존중해요. 안 맞으면 그 쓰레기지. 기도로 맡기고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하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유상종이라 했잖아요. 쓰기 때문에 여기 어느 길로 어느 쪽의 사람하고 교제할까 해서 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다 가요. 이 넓은 길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했으면 이 길로 가야 해요. 저기 이기자 부대 그 부대 신병 교육대 예전에 네, 한번 갔었는데 뭐라고 큰 벽에 써놨냐면 큰 글씨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성경대로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배웠어요 성경 공부를. 그럼 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실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딱 구분이 돼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몰약은 향기거든요. 향기. 찬송가 153장을 읽을게요. 제가. 향기 난다는 말의 의미가 보세요. 내 주님 입으신 곳은 참 아름다우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상어와 같이 아름다운 저 천성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인하여 구주로 왔네. 찬송가 153장 이 보면 이 가사가 내 너무나 내 마음에 내 가슴 사이에 있는 주님을 그대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았어요. 상어와 같이 아름다운 저 천성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인하여 구주로 왔네. 그렇죠?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감당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눈물 흘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시편 45편 8절.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중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강단에 이거 뿌리더라고. 이거 어떤 내 제도화된 교회 보니까 그 사람은 꽃을 이렇게 단장에 놓고 그다음에 향기 뿌리는데요. 그 목사가 어머 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향기라고. 그건 은사주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향기거든요. 이것이 이런 어떤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고. 이 향기라고요. 그것이 교제할 때 향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향기.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 알아요. 몸 동작이나 예?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님 인상을 막 흠상궂게 한다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그 자세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마지막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1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캠프송이로다. 이 캠프라는 말이 몰약과 비슷한 향기를 내는 것이거든요. 엔게디라는 말은 그 사해의 중서부에 있는 어느 성읍이에요. 천연왕국대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사해의 물이 수중으로 흘러가겠지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이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향기예요. 이게 아 이게 주님의 향기구나. 그 향기가 내 마음에 사무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까지 공부하겠습니다.